네, 이번에는 회복 탄력성의 용량 확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양동이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우리 에너지가 구멍에서 술술 새나가듯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것이 스트레스 중화고, 그걸 채워넣는 것이 빠른 정화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용량 자체를 확장을 한다면, 한번 채워놓으면 그것이 오래 가게 되겠죠.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용량을 키울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푸는 거라고 해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어떤 사람이 5분 동안 화를 냈을 때그 사람 안에 면역력이 얼만큼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리 신체 면역력을 단적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침 속에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그 면역 항체의 그 농도거든요. 그것을 재보니까 처음에 화를 낼 때는 우리의 신체 면역력이 약간 올라가긴 올라간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조금 올라갔다가 5분밖에 화를 안 냈는데 그 이후에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 빨간 그래프에 보다시피 뚝 떨어지고 화를 낸지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는데 6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의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라는 거죠. 5분만 화를 냈는데도. 근데 반대로 우리가 5분 동안만 누구에게 정말 친절하게 배려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돌봐준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침속 안에 면역력은 아까 화를 5분 냈을 때보다 더 높은 농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더 올라가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5분만 친절했는데, 5분만 남을 정말 진심으로 배려했는데, 면역력이 5분 뒤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면역력이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끼고 또 손도 자주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신체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면역력이 더 이기적으로 더 나만 살피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배려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생김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게 되면 우리는 5분만 화를 내도 6시간 동안 면역력이 더 저하된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5분만이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친절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면역력은 5분 안에도 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6시간 동안에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된다니까, 이게 매일 조금씩 몇 분씩이라도 이렇게 누군가 진정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런 그 정성스러운 그런 활동 혹은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좋은 거 느끼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데, 아이 낳고 이제 막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잊어버렸는데, 바로 이 하트메스의 연구가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배려할 때 우리도 좋고 물론 상대도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러면서 면역력까지도 높여진다. 실제로 이럴 때 우리 몸에 있던 들어왔던 그런 활력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지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heart lock in이라고도 하고, 또 용량 확장이라는 뜻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충만했던 그런 긍정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햇살처럼 보내주는 거.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는 shift and shine이라고, 마음 햇살 보내기라는 걸로 우리가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심장만 있으면 아이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첫 단계는 먼저 우리가 자기가 정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 집중한 다음에 천천히 고르게 호흡을 할때 되게 아이들에게 마치 꽃향기를 맡듯이 이렇게 천천히 숨들이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내보내라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기쁜 거 이런 걸 떠오르는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와 이 남자아이는요, 진짜 그 시리아 난민에서 태어날 때부터 막 여기저기 정말 피난 다니고 또 부모가 자기 앞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끌려갔거나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달프고 그리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저랑 같이 하트메스 같이 훈련받았던 이그 의사분이 그분이 그 난민촌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장 호흡을 가르쳐주고 여기 있는 여자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도 그렇고요. 그렇게 심장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기쁘거나 즐겁거나 혹은 자기 친구를 떠올려 보거나 뭐 맛있는 거 먹을 때그 느낌을 느껴보거나 하면서 심장 호흡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불안감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또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몇년 전에 하트메스에서 이제 휴메니테리언이라는 상을 받았고 저희 부부도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심장 호흡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활동 혹은 대상, 상황을 떠올려 보라 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거, 요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호흡에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 심장이 굉장히 오래 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매일 우리가 조금씩 서로 고마운 거, 다행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서로서로 배려하는 어떤 활동 혹은 어떤 그 생각,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만 해도 집 안에 이제 활력 에너지가 키워나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부모가 먼저 눈 떴을 때한뭐 5분, 10분 시간이 되면 누워서라도 먼저 심장호흡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 같이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아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고 혹은 이래서 다행이고 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고마움을 좀 어느 정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을 깨울 때도 우리가 다정하게 깨울 수가 있고 혹은 집안에 좀 경쾌하거나 또 발랄하거나 혹은 잔잔한 음악을 틀면서 집안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각자 굉장히 바쁘게 보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문자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잠시 정말 배려라든지 점심 먹었는지 또 지금 잘 지내는지 이런 거 잠깐 안부 서로 묻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또 서로 굉장히 반갑게 한 6초 정도 이렇게 포옹하면서 서로 인사를 해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매일 하게 되면 정말 가족의 활력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증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잠자기 전에 잠옷이랑 다 갈아입고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고 잘 준비가 됐다면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각자 오늘 나에게 좋았던 것은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오늘 나에게 좋았던 거는 오늘 생선을 샀는데 아주 싱싱해서 좋았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아이는 오늘 친구들하고 공차기를 했는데 내가 골을 넣어서 좋았다. 또 아빠는 내가 오늘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좋은 평가를 들어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오늘 좋았던 걸한두번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고마웠던 것 하면서 또한 가지씩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아빠가 쓰레기 봉투를 밖에다 갖다 버려줘서 참 고맙다 그럴 수 있고 친구는 자기가 숙제를 깜빡 잊고 갔는데 혹은 준비물을 깜빡 잊고 갔는데 친구가 그 준비물을 같이 나눠줘서 고맙다라든지 또 아빠는 또 엄마가 오늘 맛있는 음식 해줘서 그래서 고맙다라든지 이렇게 서로 고마운 거한 가지씩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꾸고 싶은 꿈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 가지씩 얘기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잠을 자게 되면 매일매일 활력 에너지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같은 이런 이제 밤에 하는 이런 그 매일 하는 그런 활동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세요.
각자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오늘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특히 이제 아이들이 누군가가 새로 전학을 왔거나 혹은 누가 전학을 갔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천천히 심장호흡하고 난 다음에 또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껴서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그 밝은 에너지를 마치 마음 햇살처럼 그 아이에게 보내주는 걸 상상하면서, 정말 그 아이가 병이 있다면 빨리 낫기를, 그 다음에 학교에 전학 왔다면 얘가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기를, 또 전학을 갔다면 또 그 학교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누군가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잘 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마음 햇살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 햇살을 보내기를 한 30초에서 1분만 해도, 연구에 의하면 우리 심장은 아주 활력적으로 뛰게 되면서 그 정합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또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 용량 자체가 더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거양득이죠. 우리도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더 높아지면서, 또 그 상대에게도 우리가 그 아이를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모두에게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탄력성 용량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또 친절한 마음, 조금의 작은 일이라도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그런 선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습관적으로 매일 하다 보면 그 가족은 정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큰 정서적인 자원, 활력 에너지,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